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농해수 위원들입니다. 지난 1년 가까이 이어져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태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소비 감소가 농업의 피해로 이어지면서 새해의 희망이 넘쳐야 할 농업인의 얼굴은 어둡기만 합니다. 지난 2020년은 농업인에게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의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까지 우리 농어촌에는 커다란 상처가 남았습니다. 국내 농업은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과 대책이 어느 때보다 절실했지만 정부는 2021년 역대 최대 예산안 편성에도 농업 예산의 마지막 보루였던 3%의 벽을 지키지 못했고 지난 2차에 이어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도 또다시 농업인이 제외되는 등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한 농업에 대한 홀대로 많은 상실감과 허탈감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식량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현재 국가의 기간산업이자 생명산업인 국내 농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보호와 투자가 요구되어지며 감소하는 농가 소득의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시급한 때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일동은 우선적으로 곧 다가오는 민족 대명절 설 연휴를 앞두고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요구합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 조치로 인한 외식과 급식 산업의 위축, 그리고 유례없던 자연재해까지 이중구에 시달린 농어촌 현장은 명절 특수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입니다. 명절 대비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이 이루어졌던 지난 추석의 선물 매출액은 전년 대비 평균 7% 이상의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소비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김영란법의 취지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을 배려하고 고통을 분담하자는 국민의 공감과 이해를 우선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난 추석보다 올 설 연휴에 코로나 상황은 더욱 심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엇보다도 발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설 명절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농수산물의 상한액 상향 조치 시행을 망설인다면 소비 증진 효과는 반감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각 겨울 한파에도 풍년과 풍어를 기원하며 묵묵히 농업 현장으로 나가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새해에는 차별에서 벗어나 희망을 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설 것을 요구하며 선제적으로 하루빨리 설맞이 농수산물 상한액을 상향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